오늘로 벌써 세월호 침몰 열흘째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수가 110명이 넘는데 구조 소식은 안타깝게도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신 인양 소식도 뜸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천상철 기자입니다. 천상철 기자. 네, 진도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를 조류가 약한 소족이라는 기간이 끝났고 오늘부터 물살이 빨라지는데 오늘 수색 작업 어떻습니까? 비록 소조기는 끝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고요. 사고 인근 해역의 파도도 잔잔한 편이어서 수색 작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5시 35분부터 다시 정조 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욱 수색 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뱃머리 앞쪽 부분은 민간 구조대팀이, 또 중앙 부분은 해경이, 그리고 배 끝부분은 해군이 열심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뻘 속에 박혀 있는 선미 부근의 수색이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격실이 111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31곳의 수색이 끝났고요. 한 80곳의 수색을 좀더 해야지만, 앞으로 이 실종자 수색이 좀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상황입니다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가족 얼마나 지금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분들로부터 17시간 동안이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가족분들 어떤 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5시에 이곳 팽목항에 가족대책본부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뜬눈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회의를 한 뒤에 오늘 아침에 돌아갔고요. 해양경찰청 차장만 현장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가족들 실종자 수색 작업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먼저 브리핑을 해달라. 정보가 우리가 너무 늦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했고요. 이주영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가장 빨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정보가 혼재되다 보니까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믿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면서 어저께 한꺼번에 이좀안 좋은 쪽으로 표출이 됐는데 정부가 앞으로는 노력을 하고 좀더 신경을 쓰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곳 팽목항에서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출신 해양수산부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다가설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는요, 이번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의로운 죽음, 그야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작은 영웅들이 된이 의로운 죽음들을 기리는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제목은 잊어서는 안될 5인의 의인들이란 제목의 글들이 SNS나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5명의 의인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줬던 정채용군이 있고요. 또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본인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 남원철 교사와 최혜정 교사, 선생님 두 분이 또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지영 승무원과 양대홍 사무장, 이두 명도 의로운 지금 사람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4명은 지금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로 발견이 됐고요. 이 양대홍 사무장만 아직 실종자 신분인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시 전해드렸던 119 최초 신고자 최모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보내면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여기 있는 일을 모두 잊어라. 대신에 하늘나라에 가서 친구들 찾을 수 있게 꼭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다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자기 일도 아니고 막상 닥친 일을 그야말로 마땅히 해야 될 선원보다 먼저 신고했던 그 학생의 죽음.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시겠지만 크게 생각하셨군요.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말씀 꼭 하늘에 전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은 영웅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부적절한 행동
아니 왜 아직도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빈축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던 지금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정복 전 의원이 모 부평구의 한 의원, 그 시의원, 구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했다. 지금 당에서도 모든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이 세월호 이 침몰 이 기간을 애도 기간을 표하고 좀 자제해다오. 이렇게 당에서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에 뭐 100표, 1000표 얻는 것보다 지금 열심히 해서 만표, 천표 이렇게 큰 표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정복 캠프 측에서는 단순히 덕담 차원이었고 그런 의도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방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인터넷상에서는 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인천의 한 이 구청에서 이 33년 동안 근무한 이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가족들을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오늘이 네. 25일인데 네. 22일 날 유럽 4개국에 이 450만 원을 들여서 1인당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이 해외여행을 보내준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에서 시에서도 지금 기간은 해외여행 같은 건 좀 자제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하고 미리 공문까지 다 보내고 그런 거 있으면 좀 나중에 보내다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그 구에 있는 구청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서 빈축을 사고 있고 결국 시감사원 측에서 당장 돌아와라! 그래서 곧 짐을 싸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다 예정이 됐고 예약도 다 됐겠습니다만 스스로 그 감사관실의 요구에 따라 복귀를 결정했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걸 자인한 것 같네요. 자,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무신경함. 많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라면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이 잘못했고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 정말 각별한 각별한 섬세한 신경 씀씀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천상철 기자 진도 팽목회에서 전해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면목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 앞에서 이 기성질서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고 이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좋은 모범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